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잊고 있었다. 풍부한 감성과 힘있는 가창력으로 호기롭게 청중을 압도하던 테너 배재철.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오기 어렵다는 목소리로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던 기대주. 그러나 지금 이 목소린 없다. 갑상선 암에 걸려 암세포를 제거하다가 배재철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 일부를 절단했다. 너무 놀라서 쓰러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이듬해 배재철은 성대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받았다. 오케이, 나빠요. 아, 됐구나. 큰 소리로 아 해보세요. 아. 수술 후에는 길고 고된 재활 훈련이 이어졌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를 더 기대하게 하며 달리던 한 인생이 멈춰섰다. 그러나 그곳은 그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박수를 기다리면서 저도 열심히 훈련하고 또 노력해서 반드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테너 배재철과 그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2년간의 기록이다. 인구 18만의 작은 도시 자르브리켄. 80년대 정명훈이 방송교향악단 수석 지휘자로 있던 곳이기도 하다. 배재철은 4년 전부터 가족과 함께 이곳에 살고 있다. 갑상선암 적출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기간을 거쳐 일상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로 호전돼 있었다. 우리 빨리 먹고서면 또 준비하고 나가야 돼.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던 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성악가로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노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태다. 형님 그 앞쪽이죠? 응. 도시 중심에 서 있는 짜르란트 조립극장. 2004년 배재철은 극장의 주역 가수로 발탁된다. 수많은 오페라를 공연하고 뜨거운 갈채를 받았던 무대. 그러나 2005년 9월 이후 배재철은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극장 측은 자신들의 주역 가수가 돌아오길 기다리겠다며 2년 더 계약을 연장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 그만큼 그는 인정받고 있었다. 노래를 할 때는 보통 처음에는 좀 긴장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관객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하는 수준이 되면은 노래하면서도 굉장히 그 본인에게도 감동이 생겨요. 그래서 노래가 좀 더 뭐랄까 더 잘 돼요. 예.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래를 빨리 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노래했던 것도 생각하고 기분이 금방이라도 노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린 시절부터 재능을 보였던 1969년생 배재철은 22살이 되던 해 오페라의 발원지 이탈리아로 떠난다. 그곳에서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빌바오 콩쿠르,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 등 국제 콩쿠르에서 차례로 입상을 했다. 유럽 무대에 아시아 출신의 신성이 탄생하고 있었다.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2003년에는 일본에서 강렬한 데뷔 무대를 치러낸다. 현존하는 이탈리아 최고의 여성 가수 피오렌차 코소토와의 공연이었다. 이 공연 이후 팬클럽까지 생기게 된다. 국제 오페라계에서 장래가 촉망되던 2005년 가을, 배재철은 목소리에 이상을 느낀다. 병원에서는 갑상선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정밀 검사 결과 암이었다. 수술만 하면 한 달 안에 무대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배재철. 그러나 암세포는 예상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8시간 넘게 계속된 수술. 결국 암세포와 함께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까지 절단하면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노래할 수 있는 그 신경이 이미 끊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좀 멍하고 하늘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목숨이 중요하니 아니면 노래하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